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질입니다. 네, 오늘은 지질이 저번에 WPT, Wireless Power Transfer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죠. 에나멜 선을 칭칭칭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몇 가지 트랜지스터랑 저항을 붙인 다음에 건전지 하나를 연결을 하면은 LED에 점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회로를 한번 구성해 봤었는데요. 네, 이번에는 그 W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, 준비물들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에나멜 선이 필요하겠죠? LED들이 필요한데 하얀색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네, 녹색 LED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걸 하고 싶네요. 네, 녹색 맞죠? 이 정도 가지고 만들 건데 이 녀석을 총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만 있으면 너무 어두울 것 같아가지고요. 자, 그리고 이 건전지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. 온오프 스위치를 하나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. EN3904 이 트랜지스터가 필요합니다. 1kΩ짜리 저항이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나를 챙겼습니다. 포맥스입니다. 두께는 2T짜리예요. 2T라는 말은 2mm 그 정도가 되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공구들로서는 칼이라든가 서클 커터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. 컴파스로 먼저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뒤로 이렇게 잘라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서클 커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로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뭐 자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친구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. 첫 번째 과정입니다. 포맥스를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지름이 10cm인 원판으로 총 7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7장. 7개를 이렇게 예쁘게 잘라왔습니다. 일단 뚜껑 역할하는 하나, 바닥면 역할하는 친구, 이 두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이번에는 지름이 9cm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 내부를 파내서 이런 식으로 도넛 모양으로 이 5개를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제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왔습니다. 뭐가 달라졌냐고요? 짜잔. 네,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이 건전지를 이 안쪽에 그리고 좀 있으면 저희가 이런 에나멜 선을 여기다 감아줄 때 이렇게 빈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줬습니다. 이 AA 건전지의 두께가 딱 1cm 정도거든요. 그래가지고 배터리 홀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.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내부를 파낸 이 쪼가리를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양쪽에 5mm씩 여유를 줘가지고 총 가로는 2cm, 네, 세로는 4.5cm인데 5mm, 5mm 더해서 5.5cm짜리 네모지기를 총 5번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이렇게 5개를 파내가지고 배터리 홀더로 만들었습니다. 아주 훌륭하구만. 양쪽에 단자를 하나씩 붙여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압정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5개니까 세 번째 친구에다가 구멍을 한번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손 조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위쪽 아래쪽에다가 압정을 하나씩 박아준 다음에 한번 이렇게 껴보도록 하면은 아주 으차,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? 양쪽에서 전압이 제대로 체크가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1.5V가 깔끔하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이쪽 길이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었고요. 스위치 같은 경우도 붙여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약 8mm라고 계산을 해서 2, 4, 6, 8 총 4장에다가 이 가로 폭에 맞춰서 잘라주도록 할게요. 짜잔. 네, 지질이 만든 폰커터입니다. 네, 이 친구가 빨갛게 달아오른 게 보이시죠? 자, 이때 재빠르게 잘라주도록 합니다. 어때요 여러분?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잘라내면 됩니다. 바닥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 다 조립을 미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순간 접착제로 작업을 할 거고요.
자, 이렇게 하고 녀석을 깔끔하게 덮어줍니다. 네, 약간은 좀 삐뚤빼뚤하게 좀 된 것 같은데요. 약간은 위아래가 간격이 남기 때문에 글루건을 통해서 붙이면 되니까. 자, 이제 코일을 감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가장 바깥쪽 사이즈쯤으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, 네, 이 정도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번에 제가 코일을 감았었을 때 기억이 나신 분들 있을 거예요. 20바퀴를 감고 길게 내빼 놓은 상태에서 다시 20바퀴를 감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바깥쪽서부터 네, 20바퀴를 감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어, 시작해볼까? 21바퀴쯤에서 한 번 정도 길이를 길게 빼준 상태에서 다시 감아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다시 하나, 둘, 붙여놨던 걸 얘를 벗기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코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전련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뭐 아래쪽이랑 위쪽을 한 번씩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가운데를 빼놓으라고 했었던 친구 있죠? 이렇게 해서 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서 빼줘가지고 꼬아줬던 친구랑 그리고 이쪽 하나, 이쪽 하나, 이렇게 세 가닥이 나올 겁니다. 자, 이제 배선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. 트랜지스터가 배터리 하나도 더 그려야 되겠네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배선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. 저항을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다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줄 거고요. 이 가운데 있는 친구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.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트랜지스터의 첫 번째 다리에 물려주면 되고요. 여러분,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하면은 뭐 끝나버립니다. 네,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죠.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이제 3번 다리를 이쪽 친구랑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. 네, 저희가 스위치로 온오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부분 쪽에서 이렇게 절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면쯤에 되는 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배터리 쪽을 먼저 붙였습니다. 근데 보시면은 뭔가 희한한 게 하나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. 전련 테이프로 제가 손잡이를 하나 만들었어요. 왜냐면은 건전지를 이 안쪽에다 삽입할 한 다음에 잘 빠지지 않잖아요. 건전지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.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잘 해서 부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님들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을 시켰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변에 불을 다 꺼버려야지. 셋, 둘, 하나. 우와우, 우와우, 여러분 성공, 성공, 성공. 예. 여러분 보였어요? 자, 이제 두 번째 일입니다. 0.2mm짜리 에나멜선으로 수심부를 만들도록 할 거고요. 40바퀴짜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아무래도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해야 되겠죠? 뚜껑에다가 감아가지고 일단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40이고요. 여기서 잘라줘 버려요. 이번에는 전련 테이프로 감으면은 너무 색깔이 시커매가지고 안 예뻐 보일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선을 만들었으면요, 극 상관없이 이렇게 한쪽씩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게요. 에나멜을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세 개 만들었는데요, 한번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작은 거부터. 오, 니들 꽤 밝죠? 자, 그리고 이제 중간 사이즈. 이제 세 번째 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세 번째 거까지 올리니까 얘네들의 파워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많이 약해지네요. 어쩔 수 없이 이 큰 친구를 버려버리도록 하고요. 작은 두 친구만 컵의 하단부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
제 생각에는요 글루건으로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냥은 하면 안 되니까 전련 테이프를 이 주변에다 한 바퀴 먼저 둘러도록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실리콘을 짜주듯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뭔가 평평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부으면은 이제 영영 못 돌아오거든요. 네,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글루건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걸 성공했으면 좋겠는데. 오, 시작한다. 야. 자, 빈틈 없게. 네, 여러분.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글루건 치고 상당히 깔끔하게 붙은 편인 것 같아요. 뭐 뒷모습을 보면 어쩔 순 없지만 이런 지저분한 게 보기 싫으시면은 검정 색깔 아크릴로 덧붙이면은 될 것 같기는 한데 하하하하. 오, 좋은데 이거 물 같은데 담궈도 괜찮거든요. 물을 조금만 채워 온 다음에 한번 여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드디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. 드디어 될 것인가. 셋, 둘, 하나. 이야, 오, 이야, 괜찮은데 이거? 이거 봐요. 오, 오, 야 이거 제품 같아 이거. 이야, 오, 느낌 의외로 은은하니 괜찮습니다. 뭐 조명등처럼 약간 이런 신기한 느낌이 딱 드네요. 와우. 네,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물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질했습니다. 후!